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엄연한 범죄인데요. 충북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남성이 횡단보도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힌 겁니다. 지난해 충북의 음주 뺑소니 사상자는 152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를 기록했는데 최근 5년간 평균 83건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로 자신에게는 자살행위이고 타인에게는 살인행위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에 음주운전 강력처벌에 대한 여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처벌 강화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무려 12,000여 건. 충북경찰은 연말까지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와 방조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